자, 복모음이라는 건 모음이 여러 개란 뜻이죠. 자, 복모음, 남부가 진짜 최강 어려워요. 남부는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근데 북부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음이 여러 개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복모음은 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부에서.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첫 번째,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연달아 빠르게 읽는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소리 내서 말하세요. 어떻게 한다? 그냥 연달아 빠르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복모음에서, 자, 여러분 원래 얘는 뭐였어요? 얘는 어였어요. 그렇죠. 어어였잖아요. 근데 복모음에서 얘는 어가 아니라 주로 오로 읽어요. 근데 여기선 대부분이라고 써였으니까 아닌 케이스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어가 아니라 복모음 형태에서는 오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할 때 짜오 요 단어 쓰죠. 요거. 여러분이 절대 짜어라고 발음하지 않죠. 짜오 짜오 이안 하고 짜오를 빨리해서 짜오 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아, 본모음에서는 얘가 어가 아니라 어로 발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와, 와. 그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와, 와. 그다음 얘는 왜, 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자, 세 번째. 예외 발음 기억하기. 이건 북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외 발음이에요. 자, 북부에서는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얘는 숫자 7인데요, 여러분. 숫자 7을 바이, 마이라고 안 읽고요. 남부는 마이라고 읽어요. 바이라고 읽어요. 마이, 마이. 근데 북부는 버 이를 빨려서 머이, 머이, 머이. 숫자 7을 머이, 머이라고 읽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북부는 얘를 모두 다 어이라고 읽냐? 아닙니다. 컴파, 이런 거냐? 질러서 머이, 더이. 자, 단지 숫자 7만 버이라고 읽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숫자 7 자체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얘를 그냥 읽으면요. 원래 으우예요. 근데 이 북부에서는 얘를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습니다. 이가 앞에 있어서 이우를 빨리 발음한 발음으로 이우, 이우, 이우라고 읽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어요? 비우, 비우, 부우가 아니라 비우, 비우, 비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읽을 거야? 얘는 디귿에다가 디, 엔 이렇게죠. 근데 성조가 있으니까 리엔, 리엔 빠르게 비우 리엔, 비우 리엔. 여러분 비우 디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비우 리엔, 비우 리엔, 비우 리엔. 뮤리에, 뮤리에, 우체국입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으어우인데, 원래 으, 어, 우를 빨리해서, 으어우, 으어우, 요렇게 발음이 되어야 되는데, 얘도 앞에다가 이가 들어간 것처럼 해서, 이, 으어, 우를 빨리해서, 이어우, 이어우,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술, 술. 자, 얘를,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D, G, I, R은 같기 때문에 the 발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zio, zio인데 성조가 있어서 zio, zio, zio. 지어우 하시지 마세요. zio, zi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beer, beer. 그래서 beer는 beer, beer, drink beer. 이거 맥주예요. 그냥 zio beer 거기 라 그냥 술을 얘기해요. zio beer, zio beer. 즉, 비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따라서 말해야 돼요. 북부의 복모음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빠르게 연달아서 읽는다. 두 번째, 복모음에서 어는 대부분 오로 읽힌다. 그리고 세 번째, 예외 발음 세 가지, 머이, 이우, 이어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제 모음을, 본모음이랑 모음을 다 합친 거를 한번 그냥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억, 머릿속으로 따라하셔요. 굉장히 많아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최초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야 돼요.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면 되는데 그냥 아까 말했던 법칙을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학습지 있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세요. 써보면서 이거를 익히는 게 좋은데 항상 모든 거는 평성이다 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무성 아니 아, 아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그냥 연달아서 빠르게 읽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빨리 하니까 아이, 아이. 근데 제가 베트남어 그 도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금을 쓸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그냥 아이라고 써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아이 이렇게 발음해요. 너무 빨리. 근데 사실 이 발음은 아이, 아이 이렇게 아가 좀 길게 되는 발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my 이렇게 발음하지 사람들이 my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 제가 요렇게 점을 두 개 찍었다는 거는 얘를 길게 끌어주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만의 그 영어 표시 방법 있죠. 그걸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하시라고. 그래서 I, I. 자, 대부분 뭐예요? 얘가 O로 발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O. 얘도 O, O. 자, 그럼 얘는 어때요? U가 있어요. U 때문에 짧아요. 얘는 O. 아우,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아이인데 좀 강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짧겠죠? 아이, 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써보셔야 돼요. 얘는 그냥 강한 아 발음이었고요. 얘는 강한 어 발음이었죠? 자, 그러면 어, 강한 어의 우, 이게 오면 어떨까요? 어우, 어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잡아요. 도금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다 이렇게 발음해요. 어우, 어우, 이런 거 안 돼요. 그럼 르, 어우, 어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이, 이거를 강하게 발음해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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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요, 여러분? 어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어이, 어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에, 에, 그렇죠. 자, 여기다가 얘는 대부분 오 발음이니까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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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 얘도 사실 좀 길어요. 이 앞이. 에오, 에오. 이렇게 됩니다. 얘는 목을 써야죠. 으, 으, 으. 그쵸? 근데 으랑 우를 같이 쓰면 에오, 에오. 에가 너무 길어요. 에오, 에오.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이죠, 이. 자, 여기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이 논란을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이어로 발음을,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어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어릴 때 이거를 공부할 때그 누구도 베트남 사람, 애기 때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야 이렇게 오면 이어로 발음해 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게 빨리 발음하면 이두 가지 이아와 이어의 어중간한 발음이 그냥 나요. 여태까지 여러분은 제가 이어라고 발음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전 여태까지 단한 번도 이어라고 발음한 적 없어요. 전 항상 이야 이야 아라고 발음해요. 그냥 이거 빨리 발음하면 그냥 애매한 발음이 됩니다. 근데도 난 이어가 좋다. 그럼 이어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빨리 발음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어 이어 이렇게 좀 이를 좀 길게 이어 이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아 하고 있어요. 아 이어 이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어로 빨리 들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건요. 이에 이에죠. 그래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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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에우를 빨리 하니까 이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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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길죠. 이에우 이에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건 어때요?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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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에 이에 이에우 이유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 그 다음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하나씩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원래 아니고 발음이 나는데 대부분 요렇게 얘네들이 다오 발음으로 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예외. 왜냐면 얘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세 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첫 번째? 어이. 그냥 그대로 어예요. 어이. 어이. 자,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오이이고 얘는 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에선 얘가 모두 다 뭐가 된다? 오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랑 알을 빨리 하면 어떨까요? 그냥 와가 돼요. 와. 와. 와, 이거고요. 자, 얘가 강해요? 그럼 발음 어떻게 할때 어떻게 해요? 와, 와, 하고 강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완, 이런 식으로 발음을 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요? 오, 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왜, 왜. 이렇게 그냥 연달아서 빨리 읽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자, 다시. 어이, 와, 와, 왜.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다? 오이. 오이, 오이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얘가 였으니까 얘 발음할 때는 어이, 어이, 어이.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에머이, 에머이 보면 에머이 이렇게 안 가요. 발음할 때 에머이 이가 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잘 살려야지 베트남 발음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머이, 에머이, 지어이. 꼬어이 이렇게 항상 끌어주는 걸 연습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끌어주는 걸 노력해 보세요. 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할 때 여기 마음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데 calm down, calm down, 밍땡 밍땡 뭐 뭐. 예, 여러분 침착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어우로 해서 어우 어우 어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하다 보면 쉽게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얘는 우 발음이죠. 우우 우. 그렇죠. 우 이건데 우 아를 빨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아. 이것도 똑같아요. 우 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때요? 우 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우어로 발음한 적 없어요. 그냥 단지 빨리 발음하면 애매한 발음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우와, 우와, 오케이. 어떻게 한다? 우와,
우와, 그냥 이렇게 빨리 발음하세요. 이걸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우에다가 강한 어예요. 그래서 우에다가 강한 어를 하면 워라는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워, 워, 워 하고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우이를 발음해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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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얘는 우에다가 에, 우에다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에다가 에 발음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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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고 발음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왜, 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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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차이 느껴지죠? 왜, 먼저 오, 이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왜, 그 다음 우, 이 해볼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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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모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나오는 것도 달라요. 왜, 이거는 여기서 소리가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건 100% 여기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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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우, 오니까 그냥 빨리 하면 돼요. 오, 오, 그냥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와, 워, 오이, 왜. 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얘는 우, 오, 이를 빨리 해서, 오이, 오이, 오이.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얘는 우랑 이니까, 우이를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위, 위. 하고 발음 되겠죠? 위, 오케이. 위에다가 아가 붙으니까, 위, 위. 이것도, 위, 위, 아라고 전 발음하고 있어요. 근데 위, 어,처럼 소리가 들리죠? 어중간한 발음이에요. 그냥 빨리 하시면 돼요. 위. 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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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저 혼자 어렵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모음은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남부 발음 보잖아요. 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으, 으 이거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이거를 빨리 하면 으아랑 으어 사이의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편하신 발음 하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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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의견. 으이구. 이거 아니고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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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렇게 발음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으어를 같이 해서 으어, 으어, 으어. 오케이. 자, 으어, 이를 같이 해서 으어이, 으어이. 자, 얘 목을 써야 돼요. 으어이, 으어이.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제가 예외 존재한 거요두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그거 아니야? 그거 뭐, 이거. 나일 거 나와서. 자, 제가 말했죠. 자, 얘는 으로 발음이 안 되고, 어떻게 발음한다? 이유를 빨리 하는 발음으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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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이오 이렇게 발음이 됐었고요. 자, 그다음 으어우는 으어우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 으어우를 빨리 해서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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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됐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복습을 꼭 하세요. 복습을 꼭 하면 100%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꼭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오 이거는 이가 강하니까 이가 강하니까 물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빨리 하다 보면 강약 조절이 조금 덜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이어 이렇게 해야 되냐? 이어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어 이렇게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쉽게 편하게 편하게 말하는 편인데 근데 일단 여러분은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 우를 빨리 해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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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국수런 여자 관장님 도대체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막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 어머. 이거를 언제 다 외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세 가지 법칙.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법칙만 기억하시고, 그냥 글을 계속해서 옳게 읽다 보면 무조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복습을 꼭 하세요. 복습 꼭 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 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이번에도 한번더 들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최대한 소리에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시고요. 내가 잘안 떠오른다 하시는 것들은 학습지에다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쭉 가는 영상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부에서 마이 해도 알아듣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북부에서 당연히 마이 해도 알아듣죠. 왜냐면 저는 완전 남부 출신이어가지고 북부 간다고 갑자기 이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을 간다고 부산말을 쓰진 않는 것처럼 사투리 쓰는 건 아닌 것처럼 똑같아요. 베트남 사람도 사실 똑같이. 근데 괜히 외국 사람들 말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본인 발음이 진짜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북부를 배우고 호치민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부어를 배웠을 때 호치민을 가면 잘안 들리겠죠. 호치민 사람이 하는 말을. 호치민어를 배웠다가 북부로 가면 당연히 북부 사람의 말이 잘안 들리는 그냥 이 정도의 차이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주야행님 이거 좀 이해가 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해서 다 배울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배우세요. 여러분, 절대 왔다 갔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대신 제가 이 과정,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제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하는 수업을 남부, 북부 하는 걸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진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니까 그리고 무료고 그러니까 하라는 뜻이었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부에도 좀 동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교육, 우리는 교육 채널이니까 아이들 교육 채널, 교육과 관련된 걸로 기부를 할 거예요. 제가 원래 기부를 이것저것 계속 많이 해와서 아마 아시는 분들, 저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집중을 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니까 집중해 보세요.
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안 들리죠? 자, 근데 진짜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베트남어 듣잖아요? 좀잘 들려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방금 전에 KJ님이 Y랑 I를 강약 차이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라 이자와 잉얌, 기고나 이자와 잉얌, 니고라나 올라. 그네 디셋 라 마이, 그네 디셋 라 등, 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강하고, 이게 그냥 일반 발음이라고 말씀해요. 약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평범한 발음. 이, 그냥 이거예요. 에이, 그냥 이 정도 차이인데, 강하니까 보통 짧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강한 발음들은 다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 에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소, 뉴, 요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말했지만, 완전 호찌민, 본투비 호찌민 사람이나 본투비 하노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중부지방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두 개를 아예 그냥 구분하지 않고 발음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강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막 승모근 올라가가지고, 마이,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마이, 마이. 이렇게 이 정도의 강함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이거는, 마이, 마이. 그리고 얘네는 잘 보면 이렇게 발음이 돼요. 제가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얘는 이렇게 절대 도금을 쓰시면 안 돼요. 아, 참 죄송해요. 제가 화면을 이상하게 놨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거에 집중 팔려가지고. 아유, 이놈의 정신머리. 자, 얘 같은 경우 도금을 쓸때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오늘 제가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도금이 맞아요. My 이게 아니라 My My 이렇게. 얘는 My I I가 그냥 강해요. 그래서 My My 그냥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잘해줘야 되냐면 베트남어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막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학생들, 제가 제 학생들 발음을 제일 잘 이해하거든요. 글씨 너무, 너무 구리다. 다시 쓸게요. 저 원래 글씨 잘,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두 가지 발음을 진짜 못 구분하고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요. 자, 얘는 남. 강하죠? 남, 아니고, 남. 강한 이유가 뭐예요? 얘가 아! 하고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얘는, 어이였어요. 어이. 그러면, 성조 없이 하면, 머이, 머이. 성조가 올라가니까, 머이, 머이. 이렇게 되겠죠? 남머이, 남머이. 이렇게 발음되어야 돼요. 자, 남머이는 뭐예요, 여러분? 새해란 뜻이죠, 새해. 남머이, 남머이. 쭈묵 남머이. 쭈묵 남머이. 아무도 이렇게 하잖아요. 쭈묵 남머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남머이, 남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몇 년도란 뜻이야. 몇 년도. 이거는 남머이, 남머이, 남머이. 그래서 쭈묵 남머이. 아, 쭈묵 남머이. 미쳤나 봐요, 제가. 남머이. 몇 년도야? 남머이, 남머이. 베트남에 남머이에 갔어라고 질문할 때는 남머이. 남머이. 근데 새해라고 할 때는 남머이, 남머이. 차이 느껴지시죠? 남머이, 남머이, 남머이. 이렇게. 이두 개를 구분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베트남어 잘하려면 몇년 공부해야 되냐고 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급해서 베트남어 얼마나 있으면 베트남어를 이렇게 뽀개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유튜브 중에
어그로처럼 이렇게 글을 쓰신 영상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있다면 6개월 만에 뭐할수 있다 뭐 이런 거?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꾸준히 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얼만큼 열심히 계속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뭘 부족하고 내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까만어 민세 진다 받아쓰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쓰기 가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하는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당연하죠. 굿맨님, 이렇게 해야 돼요. 바이, 굿맨님이 지금 뭐 하나만 물어봐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굿맨님이 채팅창에 뭐라고 썼냐면, 바이저라 마이저, 이거 물어봤어요. 바이를, 바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바이, 바이저. 바이저 라 마이저 다 이렇게 짧게 해야 돼요. 바이저라 마이저 바이저라 마이저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원이요 넘버원은 같은 표현이에요. 이하토님 넘버 자 이하토님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문법적으로는 마우니우가 숫자 10 이상의 큰 숫자를 물어볼 때는 마우니우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숫자 10 이하는 머이를 하지만, 이걸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머이를 많이 써요. 그냥 여러분들도 난 마우니우 머이 헷갈린다. 그럼 머이를 쓰세요. 머이를 쓰면 보통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마우니우는 숫자 작은 숫자에 쓰진 않아요, 잘. 그래서, 마우니오를 쓰는 것보다 머이를 쓰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나이 빼고, 나이는 안 돼요. 나이 물어볼 때는 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징다. 징다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잘 들어보세요. 자,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아우, 아우, 아우. 두 번째. 예우, 예우, 예우. 세 번째, 위아, 위아, 위아. 네 번째, 으아우, 으아우, 으아우. 다섯 번째, 우아, 우아, 우아. 여섯 번째, 으아, 으아, 일곱 번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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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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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에오, 에오. 에요. 되었나요? 자, 그럼 쭉 1번부터 9번까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우, 예우, 위아, 으아우, 우아, 으아, 어이, 어이, 에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여러분, 이거 잘 맞추시네요? 잘하는데요? 오, 잘해, 잘해. 굿, 굿. 자, 아우. 어려워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오늘 처음 하는데 잘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자, 아우, 아우, 아우를 빨리 한 거거든요?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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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우, 이거죠. 자, 이거는 Y에 우를 쓰신 분들도 사실 맞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제가 굳이 막 이에우 이렇게 하고 이에우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에우 이에우 이건 그냥 비슷한 발음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위아. 그렇죠. 복모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다 들려야 돼요. 어렸을 때 저는 한 7년 동안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들리겠죠. 모르는 단어라도 대충 뭐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알아요. 네.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we 아니에요.
위 강하죠. 위, 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으어우, 으어우, 으어우를 빨리 해서 으어우, 으어우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우어, 자, 우 이렇게 입이 나왔어요. 우어, 우어, 우어. 그 다음에 으어, 으어, 으어. 그 다음에 어이, 어어어 발음이 이거죠. 어이, 어이. 그 다음에 어이, 어이. 그 다음에 에오, 에오, 에오. 잘하시는 분이 엄청 많네요, 다들. 오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히어컴머잉어이. 자, 여러분 이해 되셨나요? 은일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잠을 못 자요. 너무 많아요. 네, 하나하나 제가 말했죠. 이거 약간 그냥 수업 같다고. 그냥 수업같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무셔야죠, 이제. 그거 웃어. 저는 민세 딱 미엣 아, 딱 너희 민세 없는 너희 더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링란이 쪽 질문한 개는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앙님이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거, 몇 년도, 몇 년생이냐고 할 때 머이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건 쥐앙님이 만난 사람이 그냥 그걸 써서 그런 거예요. 엠싱남 머이? 이게 그냥 짧으니까 사람들이 엠싱남 머이, 엠싱남 머이, 쥐싱남 머이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사람이 꼬꼬절라 뉴 머이에다 쓰는라 엠싱남 머이 뉴 많이 써요. 엠싱남 머이 뉴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써요. 절대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만난 베트남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게 그냥 그것만이 옳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심지어 남부 사람들도 북부에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 알긴 하지만 왜 저 북부에서 쓴 단어를 어색하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북부에서 남부는 왜 저런 단어를 쓰지? 굉장히 어색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말 쓰지 말고 되게 어색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어색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 사람이, 원어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맹신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연여왕은 다 고루고루 만나보세요. 재밌어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꽃설라. 저는 여러분이 너무 짠과 지겨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은 이제, 쉽게 말해 성조와 그 다음에 받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문장을 좀 읽으시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조금의 팁을 끝에 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약간 게임처럼 뭐할게 있어요. 제가 그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그 학습지 다운받아서 복습 꼭 하세요. 복습.